김용 그리고 빌리 어쿠스틱과 함께한 어쿠스틱 콜라보가 함께한 봄날의 네? 묘해 너와 띄워드릴게요.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들으셨습니다. 아니, 아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몸을 지배한다고요? 혀가 참 꼬였네요. 먼지가 너무 많아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양은정님이 크크 그래서 뭐예요 제목이 하셨네요.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. 죄송해요 여러분. 또 나왔네요. 죄송해요 여러분.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들으셨어요. 송소영님이 괜찮아요. 저도 슬슬 노안이 시작되거든요.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하하하 하셨네요. 이렇게 저를 자연스럽게 또 한번 보내셨네요. 이수연님이 피디님한테 또 혼나네요. 하하 하셨는데 저 맨날 엄청 혼나요.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밖에서 맨날 회초리 들고 계세요. 회초리. 저 진짜 엄청 혼나요. 자 모함 한번 성공했어. 자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몬스타엑스의 젤러시 듣고 왔습니다. 두비두밤님 실눈뜨고 읽고 있어요. 두비두밤 피디님 노아노 꽃띠 위에 가급적 제목 간단한 노래로 선곡해주세요. 크크 하셨네요. 그래요. 너무 길어요. 곡 소개가 너무 길어요. 버거워요. 아,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이수연님이 몇 주 전에 오픈 스튜디오 놀러 갔었는데 PD님 가시 달려있는 회초리 들고 계시더라고요. 하셨네요. 무서워요 여러분. 살려주세요. 작가님이 우리도 맨날 혼나. 이렇게 한패를 이루네요. 광고야 같이 혼나자.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시 만들었다.